KB 사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을 범했지만 특히 주목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사외이사들에게 설명하고 감사 결과 보고를 거부한 사람. 이사회 의장에게 행동 지침까지 전달하면서 잘못을 밝히려는 은행장을 방해한 사람. 바로 박지우 당시 수석 부회장입니다. 그러나 박 부회장은 사퇴 이후 주의라는 가벼운 징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퇴한 지 석 달 만에 KB 금융지주의 자회사 대표로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왜냐고요? 사람들은 그가 서금회, 즉 서강대학교 출신 금융인 모임의 회장을 오랫동안 맡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금융계에서는 서금회 말고도 성균관대 출신의 성금회, 연세대 출신의 연금회가 요직을 갈라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 1, 당겨주시죠! 지난달 24일 LIG에서 옷을 바꿔 입은 KB 손해보험이 출범했습니다. KB 금융그룹은 지난해 이른바 KB 사태라는 홍역을 치르면서도 LIG 손해보험 인수를 추진했고 윤종규 회장 취임 6달 만에 결실을 본 것입니다. 윤종규 회장은 KB 손해보험 출범을 계기로 선도 금융그룹으로서 입지를 확고히 다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것처럼 저희 KB 금융그룹 가족 모두가 지혜를 모아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모델입니다. 은행과 다른 금융회사와 손해보험의 첫 번째 협업 모델인데요. 반드시 좋은 모델을 만들고 좋은 사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KB 금융그룹이 관치금융과 내홍에서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KB 손해보험 출범 과정에도 뒷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LIG 손해보험이 KB로 바뀌었지만 회사 대표는 김병헌 사장이 그대로 맡았습니다. 그룹의 가치를 잘 지켜서 우리 그룹이 발전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일조를 하겠습니다. 김 대표는 보험 전문 경영인이지만 그의 출신과 배경이 더 이목을 끌었습니다.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76학번, 이른바 서금회 멤버이기 때문입니다. 서금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교인 서강대를 나온 금융인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에는 KB캐피털 대표로 박지우 전 국민은행 부회장이 선임됐습니다. 박 대표는 지난해 KB 사태 책임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지난 연말 은행을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 달여 만에 자회사 대표로 복귀한 배경에는 그가 서금회의 일원이라는 점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사퇴한 지 3개월 만에 지금 대표로 복귀하셨는데 서금회 회장 출신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서금회 잘 모르겠습니다. 서금회 잘 모르세요? 서금회 초대 회장 지냈었잖아요. 서금회라는 네. 게 저번에도 이제 신문에 다 네. 났어요. 네. 아무런 그 침묵단체 지금 네. 뭐 아니라는 거 다 나왔는데 그 김종인 왜 네. 저한테 왜 자꾸 박지우 대표는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75학번으로 2007년 서금회 창립 후 6년 동안 회장을 역임한 핵심 멤버입니다. 윤종규 회장이 KB 사태로 징계를 받은 임원들을 모두 물러나게 하고 사외이사들 역시 교체한 것은 KB 사태의 상처를 씻고 시장과 고객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독 박 대표만 복귀시킴으로써 시장과 고객에 대한 약속을 스스로 뒤집은 셈이 됐습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했다 하더라도 직원들이 다 안다 하더라도 외부 권력 동원해가지고 회장을 깔아뭉개고 무조건 살아나오면 그것이 정의다. 이 교훈을 남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회에.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다 아는 상황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윤종규 회장님이. 윤종규 회장 물러나야 돼요. 이 문제 책임져야 됩니다. 이 문제는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계열사 사장이 KB 사태로 책임을 진 사람이 다시 들어서고 외부 압력이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보셨죠? 네, 기사는 봤습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공통적 요소가 있어요. 서금에 박근혜 후보의 대선 캠프 출신 친박 인사
이에 앞서 윤종규 회장의 취임 후 첫 인사에서는 KB 시스템스 대표로 김윤태 전 산업은행 부행장이 선임됐는데 그 역시 서강대 경영학과 7호학번 서금해 1호입니다. KB금융그룹 자회사 대표에 서금해 멤버들이 잇따라 선임되면서 또다시 금융계 인사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KB금융지주 측은 결과적으로 그런 오해를 살 수는 있지만 능력과 조직의 안정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인사였다고 밝혔습니다. 캐피탈을 좀 정상화하는데 우리 그룹하고 은행하고 좀 시너지를 내는데 그래도 좀 적임자 아니겠느냐. 물론 그 뭐 경징계를 받으셨지만 그래서 사실 법적으로는 뭐 그런 경징계만 어떤 그 임원으로 선임하는데 사실 법적인 제한 사항은 없어요. 일단 조직의 안정을 기하는 게 중요하다 해서 기존의 대표이사를 유임을 했고. 서금의 논란은 이미 지난 연말 우리은행장 인선 등에서 뜨겁게 달아오른 적이 있습니다. 당시 연임이 유력했던 이순우 전 은행장을 제치고 서금의 멤버였던 이광구 부행장이 은행장에 선임됐기 때문입니다. 이광구 은행장은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서금에 대한 해명에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해야만 했습니다. 돌도 아니고 식사를 그 회비도 없는 단순한 식사 모임이고 그때그때 회비를 7만 원 정도 참석자만 내는 정말 식사 모임이고 친목 단체인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확실히 밝혀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에서 밀려난 이순우 전 행장은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부행장을 위해서 찍어서 냈는데 행장 추천위원회에서 안 되면 난리가 나지 않겠느냐며 고민 끝에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KDB 대우증권 홍성국 부사장도 서금의 멤버로 전임 대표가 중도 사퇴하면서 사장에 선임돼 금융권 비선 인사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금융권 인사에서도 비선 라인이 존재한다. 이게 서금의 문제가 그런 차원의 문제거든요. 금융위가 나섰냐라는 이야기가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금융위와 무관하게 청와대에서 비선 라인이 움직여서 지금 서금의 라인 을 임명하고 있다라는 의혹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내세운 관피아 척결 바람에 금융계도 예외가 아니어서 모피아, 즉 경제관료들의 금융계 진출은 다소 주춤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그 자리에 서금회를 비롯한 특정 인맥들이 뒤집고 들어왔습니다. 서금회는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조심스러웠던 모습에서 벗어나 집권 중반을 넘어서면서 노골적으로 금융계 자리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정홍원, 이완구, 황교안 총리를 연이어 배출하고 있는 성균관대 출신 금융인 모임인 이른바 성금회도 4대 금융지주사 중 국민과 하나, 농협 등 3곳의 수장을 맡고 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나온 연세대 금융인 모임 연금회의 경우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경제금융정책과 감독라인에 포진해 있습니다. 서금회와 성금회, 연금회가 우리나라의 금융과 경제정책을 주무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정치 실세와 관련된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입김이 작용하다 보니까 특정 인맥들이 두드러지게 인사를 점령하는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졌고요. 그런 경향이 지금 뭐 특정 학교, 특정 인맥 중심으로 금융계 인사가 작년 올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산업은 신뢰와 투명성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합니다. 금융기관에 주인이 없다는 이유로 특정 학맥과 정치권 비선을 통해 이루어지는 후진적 인사 관행이 고쳐지지 않은 한 우리 금융산업의 발전은 요원해 보입니다. 뉴스타파 현덕수입니다.